오래전에 유럽에 약 한 달간 집회도 하고 7개국을 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 여러 곳을 다녔으나 제 기억에 남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카타콤을 갔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을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바로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살았던 지하 무덤입니다. 이 지하 무덤, 이 카타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살면서 이 지하 무덤을 마을같이 만들었어요. 지하가 무려 지하 20m, 이게 층으로 말하면 한 5-6층 정도 돼요. 그렇게 깊은 지하에 그들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최근까지 발견된 것이 총 60개 정도 돼요. 전체 길이가 무려 900km가 넘습니다. 900km라는 상상이 안 될 텐데 서울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이 카타콤이 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TV에 보니까 터키에도 이런 카타콤이 발견이 됐는데 이 터키에 있는 카타콤은 보니까 안에 학교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지하 카타콤이 발견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지하 무덤에 그곳에 살다 죽은 사람이 이 유골이 한 50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들의 수명은 평균 30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들이 이 지하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하 곳곳에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들의 인사는 언제나 말안 한다.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영양실조로 죽고 버렸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지하에서 이렇게 살다 죽어갔을까? 얼마든지 밝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다 죽었을까?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그 믿음 하나, 일생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 장소를 보면서 너무너무 순결해졌어. 오늘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초대 교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조차 사실 창피한 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카타콤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미로에 미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지가 죽는단 말이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룻밤이라도 과연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나? 하루라도 여기서 지내라면 지낼 수 있겠나? 자신이 없더라. 그 깊은 허감 속에서 얼마나 더 냉기가 도는지 몰라.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견뎠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바로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새 생명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죽어가는 자, 오늘 죽어가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건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이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풀어가야 될 문제. 죽음의 문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내가 풀어가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응?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정치도 경제도 물질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가족도
그 순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응? 내가 얼마 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한국에 그래도 최고의 스타였던 뭐 여러분이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어. 신성일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어. 아나? 신성일 몰라? 이제는 충격인데. 한국의 최대의 스타 배우였어. 미남 스타 배우. 모르는구나. 신성일이라. 신성일 어맹남 몰라? 부부? 어맹남 남편이야. 어쨌든 뭐 한국 내 기억으로 60년대 70년대 신성일이를 빼면 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어. 내 어렴풋이 기억에 초등학교 때 신성일이가 우리 그 마을을 방문했다. 이 경주에 내가 어릴 때 살았는데 그 신성일이 보겠다고 경주 시민이 다 나왔어. 경찰들이 그냥 깔려가지고 뭐 교통정리 하면서 이야 이거 뭐 대통령 후보다 더해. 이 신성일이 또 뭐 그냥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이 양반이 얼마나 잘 건강을 챙기는지 운동을 뭐 그냥 그 이 20대 몸매를 가지고 근육질도 그렇게 건강을 자신한데 얼마 전에 보니까 폐암 3기가 걸렸다고 그래서 요양하는 게 잠깐 TV에 나오죠. 그 요양을 하면서도 아주 자신만만해요. 에이 뭐이까지 마무구단이라 그러면서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성일 사망 이렇게 이 톱뉴스로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딱 떴어. 봤더니 사망했나 했더니 오보. 오보라고 나왔는데 옆에 사망이 아니고 위독. 뭐 위독이나 사망이나 뭐. 이제 뭐 며칠 안에 이제 사망했다 나오겠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고 또 그렇게 영화를 그렸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더라 했어. 그렇게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죽음 앞에는 너무나 초라한 아무것도 안 돼.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지만 그걸 잊고 사는 게 문제지. 남의 일 같은 남의 일. 오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사실. 미국에 보니까 연간 거의 한 6천만 명이 안정제를 먹어야지 살아간다고. 거의 3천만 명이 진정제를 먹고 2천만 명이 자극제, 각종 자극제. 맨 정신으로 도저히 이 고통과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고 죽음의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처절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울지 마라.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는 살아나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부활생명. 죽어가는 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가는 자에게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성경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부활이라는 이 한 단어로 답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 신앙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물어 뜯어 먹게 했단 말이에요. 참아먹게 했어요. 이 콜로세움이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그런 악한 장소. 로마 원형 극장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사자가 달려오니까 이 아기가 무서워서 울고 있을 때 이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이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소망 중에 기쁨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이건 부활신앙에 있어요. 이 부활신앙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죽음을 이기는 이 신비의 힘이 그 속에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 이 여자 종애들이 와서 너 예수 제자이냐 할 때 그는 불불 떨면서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세 번을 부인해.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보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 저주하며 부인했다. 바울이 아, 이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사실. 아니 어떻게 부인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내가 영어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저주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니더라고. 자기를 저주했어요. Curse himself. 내가 예수의 제자 벼락을 받는다 뭐 이런 저주겠지. 그렇게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뒤에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응? 응? 공회에서 외치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순간 응?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이 부활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응?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이에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이 뭐 종교라고들 말하는데 뭐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진 참 믿음의 교입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전도를 다닐 때 강론을 하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오랫동안 전통 힌두교를 믿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의 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활 사건 위에 부활 신앙이 세워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가이드 포스트에 아주 특별한 보고서가 실렸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의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이 콘스탄티노플 이 성 안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이 성 소피아 사원 안에서 놀라운 문서가 발견돼요.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고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문서가 발견돼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인데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라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피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카카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카카에 충성된 신하입니다. 본디아입니다. 이 문서가 발견됐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지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부활신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은 바로 현재 역사이고 영원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빌레보다이. Do you believe this? 여기서 보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기에 동사는 현재 형이란 말이에요. 응? 과거가 아니에요. I was the resurrection이 아니에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하셔서 응?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벅찬 간격 속에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2000년이 넘는 동안 이 복음의 역사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수천 년을 오면서도 이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초월해 사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하고 멍청한 인간들이라 얼마나 불쌍해. 나가서 저렇게 놀아야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졸려 죽겠는데 가서 편히 자지 막 죽지 못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체로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부활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부활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이 예수의 부활 다 허구다, 거짓이다. 이래가지고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책을 펴냈어. 그 책 이름이 뭐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넘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조사했는데 결국은 예수의 부활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그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디엔드 모든 게 끝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이 갈릴리로 향하여 돌아갈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어? 리빙스턴이 식인종이 우글우글하는 무서운 아프리카에서 그가 무려 16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런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대회를 한 많은 사람이 그 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라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은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 4장 8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약속받은 승리, 승리를 약속받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 은혜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부활의 그 아침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축복, 매일매일 체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